그러니까 나오지. 지금 막 톡톡해서. 이 양념 게장은 원래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그냥 드시는 거예요? 아니요. 꽃게는 2등분 내지 3등분 해서 잘 손질을 한 다음에 숙성이 잘 되라고 양파 좀 넣고 달짝지근한 사이다도 좀 넣고요. 그래서 한 20분 동안 살얼음이 사각사각 날 정도로 얼려요. 그 양념장을 꽃게에다 양념 골고루 잘 배도록 묻히면은 또 이게 밥 도둑 중에서도 도둑이 됩니다. 형 하나만 짜줄까요? 이건 나, 너무 맛있어서 뭐라 표현이 안 돼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요. 짜봐. 형 우리 이걸 해봐야 돼. 안 해보고는 몰라. 잘 짜봐. 아니 아니야 이 살이 워낙 튼실해서 이 아니야 이 살이 워낙 튼실해서 와 짜주면 진짜 대박이다. 비누심 이건가요? 여기는 3살 두달 되는데 지금 게살 탄력이요. 비벼도 네. 안 퍼져. 땡글땡글해. 탄력이 그냥 야 밥알을 밀어내고 있어. 근데 등밥이 됐어. 누가 먹는 거야? 내가 했는데 누가 먹는 거야? 누가 먹었어? 저거 먹고 싶어. 저거 뺏어. 밥을 너무 많이 먹게 될 것 같아. 대기는 이걸로 가면 어떻게 되나 먹는 거야? 참기름 한 방울. 오늘? 이거에다가 가리비젓. 맛있다. 맛있지? 맛있다. 맛있지? 매운 거 살 뿌듯 좋게 만들잖아요. 짠 거는 좀 힘든데. 밥도 됐다. 근데 이게 영원한 우승 후보야. 이제 찌개를 넣고. 예. 영원한 행님이 이 커다란 이. 저 아, 맞아. 여기 보세요. 아. 야. 장사할까? 네. 해도 될 것 같아. 야, 밥이랑 저 코다리 마늘종이는 예술이다. 먹어봐, 밥이랑. 네, 이거는, 이거는. 밥 입에 있는 상태로 집어넣었을 때 그 밥이 예술이야. 내 개인적으로는 뭐든 예술인처럼 생긴 단독 일단 계속 예술이야. 이것도 무시 못하잖아. 다음 음식은 뭔가요? 갈비도 먹어봤고 또 갈비도 먹어봤는데 LA 갈비 아니에요? 먹어봐요. 아, 그러게요. 겉에만 입고 속에가 안 입거나. 잘 집어야 돼. 퍼져요. 빨리 가도 빨리 가. 기술 좋아져가지고 이 좀 이 향기까지 좀 이렇게 해요. 냄새까지. 지치는 분들은 이때 예 전달돼서 먹겠어요. 맞아. 냄새 어떡할 거니 이거. 아. 야 이거. 야 이거. 야 이거. 확인하면서 굽는. 와, 이거 아니, 여기 저 쇼핑 채널에서 하는 건데 저거. 어, 네, 명석씨. 이거 완전 그 장면인데? 아니, 유튜브 얼마나 많은지. 여러분들 주문하신 분들 지금 이제 불쇼 같아, 불쇼. 90개도 안 남았어요. 불쇼.
좋은 운동입니다.